칼디카 더치커피. 택배가 이렇게 상자 따로 그리고 커피 따로 왔어요. 에어캡으로 굉장히 튼튼하게 싸서 한번 풀어볼게요. 칼디카가 두 병짜리인데 개별로 역캡으로 굉장히 튼튼하게 싸서 보냈어요. 여러 개군요. 향이 굉장히 고급스러워요. 칼디카와 프리미엄 더치커피. 사각형인 병이라서 되게 좀 고급스럽고 예쁘기도 하고 이게 맛이 더 부드러워지네요. 원형의 와인병보다. 이렇게 앱을 제공하고 나면 이렇게 두 병. 칼디카와는 이렇게 선물 박스하고 선물용 백도 같이 보내줘요. 원래는 이렇게 오는데 파손을 막기 위해서 개별로 포장해서 보내주셨어요. 굉장히 고급스럽죠. 포장을 벗기면 칼디카와 프리미엄 더치커피 이런 거 적혀있고 액상 커피고 정제수 커피 추출액 수입산 생두 에티오피아. 에티오피아 예가체프가 들어가 있고요. 이게 더치로 추출한 커피라서 숙성이 진행된 음료라서 최상의 맛으로 드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냉장 보관을 하라. 1월 5일에 만들어졌어요. 더치는 뭐 사람들이 다 잘 알듯이 굉장히 고급스러운 맛이죠. 부드럽기도 하고 예가체프 저는 좀 좋아하거든요. 맛있게 드는 방법은 진하게 먹을 때는 1:3, 연하게는 1:4, 라떼로는 1:3. 칼디는 원래 목동이란 뜻이고 카와는 커피라는 뜻이에요. 이게 더치라는 거는 영어로 하면 콜드브루인데 네덜란드식 커피 추출을 이야기하거든요. 네덜란드에서는 차가운 물이나 미지근한 상온의 물로 오랜 시간 동안 커피를 우려내서 마셔요. 그러니까 커피의 잡맛은 사라지고 순수한 커피 맛이 특징이거든요. 선물 상자에 넣었을 때는 이런 모습. 선물하기에도 상당히 좀 고급스러워서 그런 점이 좀 좋은 것 같아요. 커피 좋아하는 사람들이야 뭐. 저도 터치커피는 좋아하거든요. 자, 무게가 상당해요. 박스에서 꺼내서 오픈해 봅시다. 마치 와인병처럼 디자인도 예쁘고 진짜 고급스러워요. 이렇게 생겼고요. 포장을 뜯는 곳이 마치 와인병처럼
이렇게 마개를 돌리고 그리고 딱 뽑으면은 뿅 소리가 나요. 오픈하면 이렇게 터치 커피가 보이는데요. 향도 엄청 좋아요. 터치의 가장 장점은 어떤 것이든 그냥 붙이면 안 된다는 거. 야, 꿀꿀꿀 소리. 이건 지금 코코넛 펄인데요. 여기에다가 터치를 타기만 하면 코코넛 커피가 되는 거죠. 한겨울이지만 아이스가 맛있어서. 팔디카와. 물을 붓기만 하면 그냥 커피를 마실 수 있는 터치커피예요. 이게 아까 코코넛 펄에다가 커피를 탔는데요. 되게 맛있어요. 굉장히 심플하게 붓기만 하면 완성되는 칼디카와의 터치커피. 맛있는 커피가 필요할 땐 선물하기에도 좋고 먹기에도 좋은 칼디카와. 주문해서 드셔보세요. 맛있어요. 100% 아라비카 원두에다가 위생적인 실리콘 마개. 그리고 둥근 거보다 기포와 거품이 적게 생기는 사각 유리병. 똑똑하게 잘 만든 터치커피 칼디카와.